김장하기에 딱 알맞게 자란 무배추밭. 잘 자란 무를 소품 삼아 무대를 향해 걷듯 거침없이 다가오는 라마 다와돌마 씨. 우와, 무. 우와. 이런 포즈 앞에서 어찌 가만히 있으랴. 석곤 씨는 아내를 향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. 웃어봐. 하나, 둘, 셋. 무 모델. 아가씨. 무 아가씨 선발대. 자, 큰 거만 뽑았어요. 뜨뜨이 크다 했잖아요. 와, 크네 진짜 여기는.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나 이거 무 옛날에 무를 좋아해가지고 한약 끓일 때 어머니가 한약을 해줬는데 무 먹으면 흰머리 생긴다 해가지고 참는다고 애 먹었어 내가. 어린아 이거 학교 갈 때 길에 무 심어놓은 거 있으면 학교 길에 뽑아먹고 할머니들한테 혼나고 그랬어. 몰래 뽑아먹다가? 이야. 학교 마치고 오면은 길에 무 심어놓은 거 많잖아. 그럼 뒤로 숨어갔다가 뽑아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한번 들켜가지고 혼났어. 야, 우리랑 똑같네. 우리도 어릴 때 먹으면 이거 많이 먹으면 무 냄새 난다. 무 냄새 알아. 무 방구 냄새 알아. 무려 19살이나 차이가 나는 네팔 출신 아내와 마치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처럼 공통의 기억을 되짚는 시간. 자, 맛 한번 봐봐. 갓 뽑은 무는 추억 속의 맛 그대로 달큰하기만 하다. 되게 달다. 원래 이쪽 파란 쪽이 달거든. 와, 근데 달짝지근하네 이게. 물도 많고 맛있다. 어떤 거 엄청 매운거 그러는데 맛있네. 많이 맛있네. 김치도 안 먹으면 맛있겠다. 야,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 이게 김치 담그면 딱 좋을 무맛도 척척 아는 다화신. 한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9년째. 이번 가을 8번째 김장을 준비하고 있다. 배추가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딱 좋아요. 이렇게 딱딱하게 올여름 폭염으로 김장용 배추.